맛있는 느낌? 이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빨간 맛을 진짜. 쫄깃쫄깃.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진짜 리얼 쑥인데?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왜 데리고 왔는지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저희가 단호샵, 마이단호 둘 다 2년 연속으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한 마음에 빅빅빅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뭐냐면 룰렛 이벤트랑 100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 100원 이벤트는 나는 단호샵도 모르고 단호샵에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애들이 어떤 맛인지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뜯어보고 맛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또 제가 완벽하게 고수 다이어터의 입맛은 또 아니에요. 단백질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단맛에도 조금 예민한 입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맛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구매하실 때도 조금 참고가 되시라고 오늘 언박싱 데이를 해보려고 해요. 보시고 참고 해서 100원 놓치지 마세요. 그럼 언박싱! 첫 번째는 짠! 쌀국수입니다. 제가 진짜로 제일 기대하던 국물까지 싹 다 먹어도 일반 라면은 3분의 1 수준의 나트륨이기 때문에 나트륨 걱정도 굉장히 적게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면이 생각날 때 섭취하면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 저는 닭고기만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면은 되게 금방 익어요.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3분 만에 만나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히 드시고요. 이게 진짜 바로 3분 만에 만나는 베트남의 맛. 한입만 더 먹고 소금만 먹을게요. 닭고기는 조금 더 맑은 느낌이고 소고기 육수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의 갈색이랄까? 먹어볼게요. 소고기는 더 베트남 맛이 많이 나요. 베트남 쌀국수 찐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소고기 맛 드세요. 오,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 지금 처음 단호샵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첫세니까 100원에 베트남으로 가볼까요, 우리? 두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빨간 떡볶이랑 짜장 떡볶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둘 다 1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이게 리뉴얼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리뉴얼 되고 나서 오픈되자마자 5만 개가 팔렸던 베스트셀러고 저희가 소스 개발하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고 떡을 또 구현하는 데까지만 장장 9개월로 저희가 계속 테스트 거쳐가지고 완성된 일단 이거 한번 이 빨간 맛을 진짜 대박이죠? 아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진짜 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소리 들리시죠? 쫄깃쫄깃쫄깃. 식감은 완전 합격이고 이거를 다 먹었을 때도 매콤한 거는 칼로리가 300, 얘는 270.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매콤함은 저는 완전 맵찔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엽떡 기준으로 덜 매운맛을 맵게 맛있게 먹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저의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 얘는 살짝 매콤한 수준? 딱 맛있게 달달하게 맵다? 그 정도 수준. 이번엔 짜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짜장이 당류가 0g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단호샵은 합니다. 너무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멘트다. 짜장 보이시나요?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살짝 달달해요. 어떻게 당류가 0g이 달달하냐고 미치겠어. 얘도 떡은 똑같고요. 이제 소스가 관건인 거예요. 이 소스. 1년 걸린 이 소스. 아 이건 솔직히 어떤 게 더 맛있냐를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는 단호바입니다. 단호샵이 시작하게 된 태초의 단호 제품이 바로 단호바예요. 일단 용량은 30g에 145칼로리. 통 견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칼로리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분을 줄줄줄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분에 대해 저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류가 5g인데 견과류 바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저희 엄마 아빠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막 많이 달지 않으면서 견과류 맛도 나면서 그 현미 크런키함도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잘 보이려나?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 그래요.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진짜 고소해요. 많이 안 달아요. 저는 그리고 그 강정의 약간 찐득찐득함을 싫어하는데 찐득찐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호블리분들이 바프 찍으실 때 이렇게 막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뭔지 아시죠? 100원?
네 번째는 단백질 시리얼인데요. Brown rice, 현미, 시리얼. 오케이? 단백질이 강점이에요. 베리는 15g, 초코는 18g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에 종이 스푼이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플라스틱 스푼이었었거든요. 근데 다노블리 여러분들이 좀 환경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반영을 해서 종이 스푼으로 바꿨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환경을 위해서 조금 저희도 바꿔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까요? 뜯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이만큼 뜯고 조금 먹다가 밑에 너무 조금 남았는데 그럼 여기 한 번 더 뜯을 수 있어. 그대로 여기에 편하게 부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따란! 이렇게 종이 스푼이 들어있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전 베리 먼저 갈게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이게 바삭한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자만을 먼저 먹어볼게요. 이런 게 ASMR인가? 건 크랜베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쫀득쫀득한 애들이 가끔 한 번씩 씹히실 거예요. 얘는 다시 부었다가 초콜릿을 보여드리고 우유에 한번 말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코! 대박인 게 뭐냐면 초코칩이 있어요. 초코칩이란 시리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에 굉장히 예민한 입맛이기 때문에 단백질 제품군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인정, 진짜. 이건 진짜 맛있어, 솔직히. 반말해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건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이건 그냥 과자로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과자처럼 먹는 것보다 우유에 부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단 것도 살짝 중화가 되면서 맛이 조화롭달까? 맛 표현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일주어터님이 그리고 리뷰를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프로틴베리는 프로틴베리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프로틴베리 맛이 나고, 프로틴초코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프로틴초코 맛이 난다. 근데 솔직히 초코는 진짜 저도 인정. 이거 봐요, 초코 국물 된 거 보이세요? 나중에 우유만 마셔도 초코 우유 마시는 느낌? 일주어터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어터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1만 되기 전부터 지켜봐온 저 팬이거든요, 진짜. 언젠가 한번 같이 옆에 계실 날을 꿈꾸며 사랑합니다. 베리! 베리 먹어볼게요. 오늘 영상 대표님이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리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바삭함은 베리가 더 바삭해요. 왠진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 초콜릿입니다. 1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애는 이 지퍼백입니다. 얘를 뜯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담아놓고 책상 위에 이렇게 사무실 위에 이렇게 두고 열받을 때마다 이걸 하나씩. 또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단백질이 굉장히 예민한 입맛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그 맛이 조금 안 나요. 이거 국내 최초로 저희가 개발한 거여서 와디즈에 펀딩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얘를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초콜릿 도저히 못 끊겠어 하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 시도해보시길 추천을 하고, 홈베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초콜릿 쓰시잖아요. 그거 요걸로 녹여서 쓰셔도 되게 활용도 높게 쓰실 수 있습니다. 대망의 여섯 번째는 흑임자 선식, 숙선식, 핫선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백질이 핫선식은 14g, 숙선식은 15, 흑임자도 15. 당류와 나트륨은 다노샵 식품군 전체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일단 맛이 가장 중요하니까 흑임자 선식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좀 달지가 않으니까 달콩두유를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우유를 쭉쭉쭉쭉쭉쭉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운동하고 딱 이거 한 팩 먹어주면 든든하니 단백질도 섭취해줄 수 있으니까 근육도 뿜뿜해지고. 일단 냄새는 미숫가루. 냄새는 합격인데. 와, 정말 너무 건강해 보이는걸?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검은 이 깨들이 보이시나요? 먹어볼게요. 다음. 와, 와우. 이거 뭐 진짜 리얼 쑥인데? 곤약 플레이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씹는 식감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숙선식입니다. 와우. 와, 정말 리얼 팥 같지 않아요? 리얼. 외국 단백질 파우더들이 대부분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막 이렇게 되게 인공적인 맛이 강렬한 그 제품들인데, 그래서 조금 더 구수하게 한국적인 맛을 표현하려고 이제 이 세 가지 맛을 선택을 한 거기도 해요. 그럼 이제 숙선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좀 맛있는데? 그 율무차 맛? 율무차 맛인데 쑥 느낌이 조금 난달까? 그리고 이 씹히 있는 그 곤약 플레이크는 그 누룽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팥 먹어볼게요. 팥은 팥의 본연의 냄새가 나요. 이건 조금 덜 섞겠다. 이것도 좀 하다인데? 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맛을 구분을 해드릴게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숙선식을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참고로 쑥을 잘 못 먹는데도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흑임자 선식, 세 번째가 팥선식.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우유 안에 담으실 때 시원한 거 넣으세요. 시원한 거 넣어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스트셀러 6가지를 맛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단호 제품들 중에서도 저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해, 이거 어떻게 안에 생겼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사용해보니까 사용감이 어때요, 이런 것들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댓글로 쭈루루루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신랄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소개해드렸던 베스트셀러 6가지 제품은 새롭게 단호샵을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1월 16일 오전 10시까지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상품이랑 같이 담으셔야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미 가입을 해서 못해요 하는 분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했죠. 룰렛 이벤트인데, 애플워치 6, 아이폰 최신형, 홈트매트, 노가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는 룰렛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룰렛 이벤트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친구한테 공유까지 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과 제품들도 만나보고 단호샵 제품들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띵!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안녕!